저를 솔로 아티스트로 저에게 입문하신 분들보다는 입문이란 말도 입덕? 네, 죄송스러운 말이네요. 그냥 궁금해서 왔을 뿐인데 그 저를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 말고 또 전기염장어의 멤버로 또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지난번에 이제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 그린플러그들 통해 다녀왔어요. 그래서 또 이제 여름 바다 전기염장어 하니까 이렇게 아킬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마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그 뭔가 그 내면의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34세 누구누구입니다.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. 약간 페스티벌 버전으로 해서 죄송합니다. 원소리를 제가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같은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에 마지막 공지 하나 드릴게요. 다음 달에도 싱글 앨범 발매하고 공연도 이어갈 거고요. 매달 이렇게 공연 자주 하니까 나름의 조그만 이벤트가 있거든요. 커피숍에서 그 쿠폰 10개 찍어오면은 도장 10개 찍으면 커피 한잔 무료로 주듯이 저도 스쿠터 클럽 도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연 끝나면 이렇게 찍어드리거든요. 그래서 9개를 모으면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. 네. 선물을 미리 준비해놨는데 다 모은 분이 몇 분 안 계시면 섭섭하겠죠. 그래서 저희 재고도 없으시니까 많이 찍어가시기 바랍니다.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? 오늘 도장을 안 가져왔어요. 저 멱살 잡고 싶지 않네요. 그래서 제가 도장 스탬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드릴게요. 사인으로 오늘은 대신해서 드릴게요. 그래서 다음번에 꼭 도장으로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서가 안 돼요? 영서 해주세요. 두 번 찍어달라고요? 네. 너무한다. 죽을 죄 죽을 타임. 그건 안 되고요.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. 마지막에 이제 공연 마치고 나서도 그 스태프 찍는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한 분 한 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요란한 웃음과 시끄러운 낮이야기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당신의 작은 발 하나 둘씩 찾아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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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